나이 불문 여자라면 응당 예뻐 보이고 싶기 마련.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노화를 억지로 막을 순 없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늦출 수는 있죠. 직업 특성상 365일 내내 신체적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여자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의 경우 작품마다 주어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 탓인지 이제는 날씬보다 마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나아가 건강 이상까지 우려되는 여배우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감춰졌던 남자친구의 정체가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여배우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TVN의 신작 드라마 월수구마무토가 성공적인 첫 방영을 마쳤습니다. 신박한 줄거리만큼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주연 배우인 박민영의 낯설 얼굴이었는데 첫방 이후 SNS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박민영에 대한 게시글들이 쏟아졌죠. 전과 달리 너무 수척해진 비주얼에 다이어트는 둘째치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시작된 극단적인 다이어트 때문에 심각한 식이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 당근, 방울토마토 등 자연식만을 섭취하고 일반식을 먹을래도 심한 거부감이 들어 먹지 못했다고 하죠. 이런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녀 스스로 이제 조금이라도 볼살이 찌면 살이 밑으로 처져 불독 같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붙어도 보기 싫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민영이 최근 엄청난 스케일의 열애설에 휩싸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디스패치가 박민영이 베일에 쌓인 신흥부자 강종현과 열애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 기사 속에는 박민영이 이미 강종현의 본가인 강원도 원주까지 오가며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죠. 또한 박민영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본가가 아닌 강종현의 서울 용산 한남동 빌라에서 출퇴근을 하며 거의 반동거 상태로 고가의 차량까지 선물 받았다고 전했는데 두 사람의 열애설보다도 더욱 놀라운 건 강종현의 정체였습니다. 디스패치는 강종현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차명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이외에도 강종현의 집안, 나이, 과거, SNS 등이 속속히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죠.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박민영과 강종현은 박민영의 발레 수업이 끝난 뒤 함께 강원도 원주로 향했습니다. 이날 강종현의 어머니가 박민영을 직접 회응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가족 모임 이후 강종현의 어머니가 박민영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죠. 이후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박민영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담동 고급 빌라에 멈췄습니다. 강종현은 수행기사가 챙긴 선물 상자를 들고 박민영의 집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죠. 이렇게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과도 이미 교류하는 진지한 사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강종현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수행기사까지 거느리는 것을 보면 보통의 사람은 아닌 듯한데 강종현의 이름은 클러버들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 강남 클럽 아레나 등에서 술값으로 1억 원을 써서 화제가 됐던 비버팸 중에 한 명으로 이 비버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할 뿐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죠. 일각에선 코인 등으로 떼돈을 번 젊은 사업가들의 모임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강종현이 클럽과 SNS에서 주로 쓰는 닉네임은 제스퍼로 빅뱅 출신의 승리가 운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도 한 병에 300만 원에 달하는 아르망디를 수십 병 주문해 클러버들에게 환호를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고가의 술을 구입한 뒤 클럽 전광판에 자신의 닉네임과 메시지를 띄우며 재력과시를 즐겼는데 2018년 10월 자신의 생일에는 아르망디 30병과 1200만 원에 달하는 루이 13세를 구매해 자축했고 지인의 생일 때도 병당 170만 원에 달하는 엔젤로제를 50병, 루이 13세를 10병, 아르망디를 10병이나 구매해 클러버들 사이에서 무척 유명합니다. 이날 하룻밤 새쓴 금액만 해도 대략 2억 원 정도죠. 2018년도이면 30대 후반이었을 텐데 강종현은 대체 어떻게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종현은 본가가 있는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다 자퇴한 뒤 2010년부터 부친과 휴대폰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광주에 디올레 통신이라는 곳을 설립했는데 이곳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강종현이 KT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납품하기도 했죠.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에 강종현이 한사기 사건에 연루됩니다.
KT 결산 집계표를 속여 A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이후에도 강종현의 수상한 범행은 계속됐는데 2014년부터 2015년에는 비금융사의 불법 우회 대출에도 가담했습니다. 비금융사와 짜고 332억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A사의 편범 인수를 도우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비금융사의 약점을 이용해 약 90억 원을 더 빌렸죠. 강종현이 A금융사를 상대로 발행한 사모사채만 해도 총 422억 원으로 현재 비금융사의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는 금액도 약 12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6년 강종현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비금융사가 그에게 채무를 독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해지죠. 그랬던 강종현이 최근 강남에 쉬는 큰손이 되어 귀환한 것입니다. 박민영이 자주 출퇴근한다는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는가 하면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벤들리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남동 집과 고가의 수입차 중에 강종현의 이름으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디스패치는 강종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빗섬에 숨은 대주주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강종현의 명함에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섬 라이브 회장이라고 적혀 있으며 빗섬 홀딩스 단일 최대 주주로 3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 빗섬의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빗섬을 운영하는 회사는 빗섬코리아로 빗섬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빗섬홀딩스입니다. 빗섬홀딩스는 비덴트, 비덴트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은 버킷스튜디오, 버킷스튜디오는 이니셜이 호투자조합, 이니셜이 호투자조합이 각 최대 주주로 엮여있죠. 이 중심에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하는데 바로 강종현의 친동생인 강지현 씨입니다. 강지현은 현재 이니셜 12호 투자조합의 근간이 되는 이니셜의 대표 겸 버킷스튜디오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빗섬홀딩스의 사내이사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죠. 강종현은 그저 그림자 뒤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입니다. 박민영이 2021년 12월 나무액터스를 떠나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한 이유도 강종현과 관련 있는 원영식 회장이 이끄는 초록뱀 미디어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29일 박민영은 4년간 몸담았던 나무액터스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 후크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죠. 강종현과의 열애설과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는 현재 박민영 씨가 드라마 월수구마목토 촬영에 임하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신속히 전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뒷일을 작당하는 지금도 강종현에 대한 익명의 제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들은 강종현이 2016년부터 사업차 태국을 자주 오갔다며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또 이들은 강종현이 성남 지역 조폭들과도 친분 있는 사이라고 증언했는데 한 제보자는 강종현이 파타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아꼈죠. 마찬가지로 성남 마피아 출신의 사업가는 강종현을 아주 잘 안다면서도 이 태국 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강종현의 충격적인 과거와 정체가 들통난 가운데 더 이상은 박민영의 열애 상대가 아닌 강종현 자체를 터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종현의 소식이 알려지자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하정우까지 소환되며 주목받고 있는데 2022년 1월 소속 배우 영입에 직접 나서는 등 아티스트 컴퍼니의 사업을 주도하던 이정재와 정우성이 2017년 돌연 연예계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력이 전무한 인물을 대표로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당시 개념조차 낯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빗섬의 최대 주주인 사업가 김재욱을 대표로 선임한 것인데 그런데 그해 이정재, 정우성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회사인 비덴트에 수십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디지털 방송 장비 제조사인 비덴트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투자했고 이곳은 당시 김재욱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빗섬의 주요 주주사 중 한 곳이기도 했죠. 이정재, 정우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컴퍼니 회사명으로도 비덴트에 무려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 소속된 배우 하정우 역시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야말로 세 사람은 비덴트의 큰 그림을 확신하고 올인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비덴트가 2017년 거래 정지를 당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회사라는 건데 종이 조각이 될 뻔한 비덴트의 주식이 이정재, 정우성, 하정우라는 쟁쟁한 스타들의 투자 소문에 힘입어 거래 재개 첫날 주가가 무려 두 배로 급등했습니다. 당장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회사에 뭘 믿고 그렇게나 큰 돈을 덜컥 투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각에선 이미 이정재, 정우성이 비덴트 거래 재개 직전 김 씨를 아티스트 수장으로 선임했던 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까면 깔수록 궁금해지는 강종현의 정체와 이들 간의 사이.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